뉴욕타임즈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떴습니다. How to sew a face mask. 한마디로 마스크 재봉하는 법을 차례차례 가르쳐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스크는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한정짓곤했죠.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던 터라 과연 정말로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수량이 없어서인지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사실 미국인이나 유럽인은 사회 관습상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도 또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였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또 그 중심지가 뉴욕이 되면서 뉴욕타임즈는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저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동안 좀 극성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핀잔까지 들었던 한국의 마스크 사랑. 코로나19 차단과 지역 감염 최소화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도 주중에 못 받은 공적 마스크 받으러 갑니다. 네, 4.15 총선 특집 수도권 고지전.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텃밭 사수냐 아니면 탈환이냐 운명을 건 승부에 나선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고양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죠. 재선을 한 곳이라서 여당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지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 내세운 든든한 경제통 전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이번에 총선 출마를 하시면서 포기를 하신 스톡 옵션 100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시장에서 평가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정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굉장히 많다. 그건 맞죠? 예. 네. 자, 지금 CEO 자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까지 사실 내려놓으셨던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계 진출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원래 정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감이죠. 어떤 위기감이냐면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고 네. 특히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은행업 규제를 받는 쪽에 종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규제들을 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겠다.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 선진국을 따라잡기 하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커왔었는데요. 네. 이미 이제 최전선에 우리나라도 와 있거든요. 누구도 시행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 시도하는 일인데 그 새로 시도하는 일을 과거의 잣대, 과거의 규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한 번도 선례가 없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냐 계속 따지게 되었다 보니까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모바일에서 상당히 혁신을 많이 하고 있고 선진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과거의 잣대로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를 분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규제 중에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규제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는 건 못하게 하는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혁신들이 있고 경제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규제는 정치의 영역이다. 그리고 제가 규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이론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필요한 규제고 이건 쓸모없는 규제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규제를 좀 체제를 바꿔봐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 좀 없애야 되는 규제도 있고 또 이게 지켜야 되는 규제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첨단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후보님이 연고가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당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그러면 조금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에서 왜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가 일산 서구 고양청인데 뭐 고양시 전체 또는 일산을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 있어요. 이제 지역균형발전 때문이죠. 네네. 근데 산업을 입지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환경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기업이 유치가 되질 않았어요. 여기에. 아, 환경적인 규제가 많은가 봐요? 환경도 있고 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이제 여기 수도권 감이 억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만한 다른 쪽 수도권 쪽에서 오든지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규제가 많습니다. 이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를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죠. 네.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킨텍스라든지 뭐 테크노밸리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네.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 규제 기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배드타운이 아닌 이른바 생활과 경제가 같이 선순환되는 그런 경제 도시가 되려고 되는 게 과제인데 그런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당에서는 제가 제일 적임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아주 연고가 없는 게 아닌 게 20년 전에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 상황은 좀 알고는 있었는데 아 이쪽에 가서는 이런 문제는 좀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보면 새로운 게 있으면 도전한 걸 좋아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이런 근데 재미를 느껴서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받아들였죠. 네. 사실 이제 이 지역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데가 이 분당 쪽이거든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도시가 발전이 됐는데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주하면서 아파트 값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 다 올라가고 특히 분당 지역 올라갈 때 이 지역은 안 올라갔다는 것도 있고 또 분당이나 이 판교 쪽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도 있고 자급자족 약간 자족이 가능한 그런 곳인데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발전하고 이게 좀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을 기업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이죠. 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그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제 보면 일반적으로 분당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네네. 신도시였으니까. 근데 분당하고 일산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축은 경부선축에 의해서 나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분당은 경부선축 속에 있고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밑으로 뭐 용인, 뭐 수지, 동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데고요. 네. 일산은 경의선축이에요. 그렇죠. 경의선축이라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게 평화체제가 중요합니다.
북한과 가까우니까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렇죠. 네. 남북 경협이라든지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 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실제 처음 개발될 때도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뒀고 한때 뭐 국민의 정부나 이럴 때 남북 경제가 저기 잘 풀려 나갈 때 있어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기대가 됐었죠. 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되게 에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혈맥이 막혀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구조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던 네.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분당을 이야기할 때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도 초기에 분당이 한때는 이제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네네. 하다가도 좀 한때 한 십몇 년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상가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던 게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결국에는 이 지역의 경우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비견될 수 있는 산업들이 입지해야지만 네. 이게 생활과 경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그 산업군이 여러 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이 일산은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 일산 전체만 말씀드리면 이제 동구서구가 거의 한생활권인데 네. 대형 종합병원이 7개나 있어요. 오. 뭐 암센터도 있고 일산병원도 있고 동국대병원도 있고 네네. 백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차병원도 있고 명지병원 이름을 대면 정말 굵직굵직한 병원이 일산에만 7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도시 없어요. 근데 대학병원과 그런 종합병원은 임상실험과 그래가지고 바이오의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육성됐던 회사들이 고향 일산에 머물지 않고 다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요. 근데 나가지 않고 일산에 머물게 한다. 네.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게 바로 일산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걸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네, 제가 듣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산업군, 기업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지 이제 발전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부동산 가격 많은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데 그런 것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경제를 활성화 시켜놔야지만 네네. 그다음에 경제가 선순환하고 상권도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고 지금 네. 완료가 된다면 일산이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기대들이 좀 형성된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뭐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저한테 관심을 더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기대감을 좀 주민들이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짤막하게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선이 되신다면은 자 그럼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당에서 지금 규제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규제혁신특별위원장. 네. 네. 지금 근데 저를 영입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켰다는 네네. 건 당에서도 이런 규제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낼 것인가에 네. 대해서 저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이 일산 서구 이 고향 정에서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어서 다른 지역들의 모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뭔가 조금 기업들이 뭐
많은 규제의 어떤 그런 거 없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오셨는데요. 저희는 언제나 마이크를 열어둘 테니까요.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지검 검사 출신 선후배 리턴 매치, 대학교도 선후배사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할지,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후보가 지역구를 재탈환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원을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6년 만에 리턴 매치죠. 이게 2014년 보궐선거였나요? 그때는 후보님이 이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권선구에서요. 아, 권선구. 네, 네. 지금 지역은 이제 수원을 지역인데. 네. 그 제 권선구가 분할이 됐어요. 권선구만 그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두 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 똑같은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닌 거죠, 이번에는. 그렇군요. 그래도 네. 예, 6년 만에 또 이렇게 리턴 매치인데. 그렇죠. 사람은 예. 똑같은 사람이 다시 붙는 거죠. 그러게요. 네. 네. 또 감회가 네. 좀 새로우실 것도 같고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새롭죠. 왜냐하면 네. 그 이게 새로운 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이제 지역이 저한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선거에 지역에 나왔을 때 권선구 국회의원 될 때요. 네. 그때 이제 그 이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처음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그 감회가 좀 남달랐을 거 아니에요. 검사에서 네네. 이제 이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아, 진짜 처음 네, 다시 그, 시작하는 그런 마음? 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 있죠. 초심의 마음. 그러시군요. 네, 그 마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지역구민들 이제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부터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지만 다니시면서 예. 이렇게 느끼신 뭐 바닥 민심 어떤가요? 지금 그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네.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그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잖아요. 거리에 네네. 가면 골목 상권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하루하루 숨 쉬는 게 어렵다. 울먹거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지금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절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당장 직원들 월급 문제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낮부터 그냥 술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아이고.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러면 되게 씩씩하게 또 인사를 받아주시는 것만해도 되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네네. 이게 지나가고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경제 코로나가 올 것 같아요. 아.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심각해요. 네.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정부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에게 먼저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100만 원, 200만 원 뭐 돈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네네.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 예산이 500조 이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서 항목 변경으로 100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100조를 일단 그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인, 그다음 그분들과 함께하는 직원들 그 월급과 임대료, 그 생계에 필요한 모든 돈을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지원해야 합니다. 네.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대통령에게 그 있어요. 권한이 긴급명령권이라고 돈을 풀 수 있는. 네네. 그걸 과감하게 지금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경제 코로나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유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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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다니시니까 또 지역에 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지역의 현안이죠. 네네. 수원을 네, 주요 현안. 네. 어떤 거 지금? 수원을 지역의 네. 지금 당장 주요 현안이 뭐냐면 저는 네. 제가 그 옳은 말 하다가 늘 상식적인 말을 하다가 공천도 못 받았던 사람인데요. 네. 그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네네. 여기 지금 신분 당선 연장선 네네. 갑자기 예타를 선거 앞두고 막 통과시켜서 착공할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이게 광교에서 호매실이 연장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타가 통과됐다고 네네. 하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이미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에요. 그것도 복선으로. 근데 지금 예타가 통과됐다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단선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분 당선 연장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요 광역 교통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사업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보면, 근데 지금 요 부분만요 다 고속도로 만들다가 여기까지 와서 마을 버스 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선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점이세요? 왜냐하면 KTX 강릉선 그 탈선 사고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 사고 원인이 그 단선 때문이었어요. 단선에서 복선, 복선에서 단선 갈아타면서 그 오작동으로 사실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아.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말을 했어요. 네. 절대 여기서 복선해야 된다고, 단선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난 건데 네. 지금 도심에서 전철을 단선으로 한다는 건요. 사고 위험이 KTX보다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하 터널이잖아요. 네네. 지하 터널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판이 더 얇고요. 그다음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절대 단선 안 하거든요. 아. 최근에 도심에서 전철을 단선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돈을 다 냈어요. 주민들이. 복선 비용을요. 그게 5천억이에요. 돈 5천억을 받고 복선한다고 해놓고 이걸 단선하면 어느 주민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단선한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저는 이번 선거에서 네네. 이 부분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 후보님께서는 저는 제가 이번에 네. 들어가면 네네. 예, 3선이 되잖아요. 네네.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상임위원장은 사실 국회의원 꽃 아닙니까? 네네. 정책과 돈을 만질 수 있는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제가 이 지점에서 너무 분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분당선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주민들이 낸 돈에 대한 정당한 그 대우를 받게 해드릴 거예요. 당장 1년 안에 착공시킬 겁니다. 복선으로. 네. 신분당선이 네. 지금은 단선으로 예타 통과가 돼 있는 것을 복선으로 해서 착공까지 바꿔서 네, 착공까지 1년 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예, 이렇게 더 이상 장난치게 만들 수 없어요.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이것도 세상에 겨우 한다는 게 단선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복선으로 1년 안에 착공 저는 하게 만들 겁니다. 네. 그 사업에 굉장히 지금 열의를 갖고 계신데 지금 후보님께서 경기권역 쪽에 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세요. 네. 본인 지역구도 신경 쓰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경기 쪽 뭐 판세 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현재 어떤가요? 지금 경기도는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다섯 개 지역에 미래통합당이 한 석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가 60개 의석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사실 미래통합당 의석수가 적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수도권 전체가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 경제 회생에 대한 이 정치인들이 그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기 권역 쪽은 경제 쪽에 방점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네, 선거운동하고 그렇죠. 계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네네. 바꿔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기조와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간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네. 코로나 온다니까요. 벌써 왔다고 예, 제가 경제 코로나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먼저 얘기하세요. 이미 왔다고. 아, 그만큼 네.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군요. 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그 이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드시 선거로 표를 주실 거라고 봐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기권도 중요하고 서울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막판에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뒤늦게 합류를 한 일도 있었고 민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결국에는 공천을 받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뭐 중도층 표심 잡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공천에는 항상 잡음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사실 공천을 제가 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네네. 그리고 제 지역구는 막 분할 마음대로 막 분할시켜놓고 네? 그런 피해를 늘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저만큼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공천은 항상 내용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내용을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더 이상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번 선거 4.15 총선은 너무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힘껏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어느 정도 그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다. 네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 의해서 중도 분들이 또 이제 그 부분을 그 해석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김종인 선대 본부장을 이제 저희가 또 모신 건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 그 분이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경제 민주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무튼 경제 전문가이시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 경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네. 벌써 제가 사실 경기 과감한 경기 부양책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화답해 주시듯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백조 얘기를.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아 이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경기 부양책. 그렇군요. 자, 네. 의원님, 아, 후보님. 예, 저희가 항상 뵐 때마다 제가 의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자, 국회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네. 지역 발전에 온 힘을 쏟을 거예요. 일단 지역 발전. 여기 서수원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수원 비행장 이전도 제가 야간에 국방대학원 다니면서 다 이뤄냈는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온 힘을 쏟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선이잖아요.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대한민국이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 막을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우리가 다양성이요. 저는 교육도 다양성 교육.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 교육 정책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있잖아요. 네. 국회 가면 전 첫 번째로 그 100조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희망 드리고 싶어요. 제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장 저는 멀리 못 보고요. 일단 그거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일단은 지역을 위해서 힘을 쓰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원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시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킬 수 있는 또 다양한 교육,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신데 경제 문제에 힘을 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을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마이크를 열어드릴 테니까요. 마음이 바뀌시면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어요. 네. 프랑스.
네, 교회 그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었고 또 네. 거기에 이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흩어져 돌아가서 네. 거기서 또 전파시켰다. 근데 방역력이 없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식을 3월 초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400명 정도 확진자 나왔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행사랑 관련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이제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퍼지고 퍼져갖고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확진이 되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여기서 열렸던 예배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열린 거여서 네. 3월 초부터 이제 서서히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계속 많아져서 지금은 이제 2,500명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로이터 통신이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신천지와 유사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뭐 밀접 접촉을 했다가 이제 네네.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자, 일본 정부가 가구당 천 마스크를 두 개 배부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비판하는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1인당 두 개도 아니고 가구당 두 개입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 집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둘보다 네. 많은 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베 총리가 어제 이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역시 일본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전국 5천만 이상 가구에 천 마스크를 두 개씩 지급하겠다 이런 대책안을 내놨는데 세제로 빨아서 천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마스크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우정 시스템을 통해서 주소별로 두 개씩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시민들은 전체 가구 중에 한 35%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네. 3인 이상 가구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방역 마스크도 아니고 천 마스크를 준다니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가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SNS에 만우절 가짜 뉴스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어.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공감을 나타낸 한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4인 가족이 일렬로 쭉 서서 마스크 하나를 길게 당겨 쓰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스가 관방장관에게 이후에 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지금 일본의 경우 2.4명인데 왜 두 장으로 했느냐 네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100만 장의 천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왔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배송비를 들어가면서 모든 가구에 배포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상점에서 누구나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포스터도 봤는데 네. 이렇게 가족이 일렬로 서 있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마스크 쓰고 네. 이렇게 쭉 늘어서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아베 총리 얼굴에다 마스크 두 개 붙여놓은 거. 네. 입 쪽에 하나, 네. 눈 쪽에 하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가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쉬워요.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이어졌었죠. 네. 네. 그래서.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가 발병하는 곳이 사실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네. 국내에서 운항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뉴욕이 들어갈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 발병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그러니까 뉴욕하고 마이애미 등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모든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을 멈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결정이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산업도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그럼 철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비슷하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관점에 있어서 매우 매우 큰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뭐 집중 발병 지역에 혹시 이제 지금 그 운항 중단이 검토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항공기를 타고서는 네. 국내 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워낙에.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적으로도 네네. 그런 게 컨트롤이 좀 필요하기도 할 테지만 가만 보면요. 지금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지역들이 네. 다 트럼프 대통령을 안 찍었던 주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를 번지면 사실 네네.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빨리 잡아야죠. 네. 네.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무슨 자기 그렇게 열심히 찍어줬었던 뭐 오하이오라든지 뭐 이런 데로 옮겨가면은 네. 본인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 곤란하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참, 마음 아픈 소식이 있네요.
생후 6주 신생아가 네. 코로나19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아이고.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난 네. 6주 된 신생아가 지난달 31일에 코로나19로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먼스 주지사가 아마도 이 아기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숨진 가장 어린 생명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만큼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년층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가 6주면 정말 너무 안타깝죠. 네, 완전 신생아인데 태어나자마자 아,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지금 뭐 미국 언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브리핑 네. 되게 자주 하잖아요. 거의 날마다 하죠. 네, 원래 기자회견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 되게 싫어하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상황이 상황이다만큼. 근데 미국의 일부 주요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네. 사람을 안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네. 경제전문 방송이죠. CNBC가 네. 이 매일 열리는 브리핑에 기자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 브리핑룸에 가면. 그러니까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것도 물론 아. 있는데 가치 있는 뉴스가 없다. 이런 이유를 또 하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싸움이 끝날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대신에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방송이 생중계가 되니까 그걸 보다가 뉴스 가치가 있는 발언 이 나오면 기사화한다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근데 최근 그런 게 별로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별로 했어요. 별로 쓸만한 기사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허위 정보를 내놓고 과장된 발언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네. 기자를 공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쓴다. 원래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브리핑을 선거 유세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브리핑을 아예 생중계하지 말아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는 주요 언론사 출입 기자들이 빠지니까 이 빈자리를 친 트럼프 대통령 성향의 소규모 매체가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이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질문만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뭐 CNN, MSNBC, 폭스뉴스 등은 계속 브리핑에 기자를 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이제 재해가 있으면은 네. 사실 대통령한테는 어떤 면으로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네. 걸 각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안 나오잖아요. 아무데도. 조명을 못 받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10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CNN이나 뭐 MSNBC, 폭스는 보낸다. CNN에서 얼마 전에 크리스 코모 네. 네, 앵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론사들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빽빽이 들어섰는데 가는 게 조금 꺼려지기도 네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주시죠. 지금 민주당이 원래 7월에 지금 네. 전당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네. 확정이 된 네,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가 거의 확실하게 됐는데 네, 지금 전당대회를 미루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절차를 발표되는 네. 거잖아요. 워낙 7월 13일에서 16일에 위스콘신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부통령한테 지난달 31일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데 7월에 개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 더니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31일쯤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처음으로 주요 주자가 지금 한 셈이에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계속 경선이 미뤄지면서 예, 6월 2일 경선이 11곳으로 늘어나면서 두 번째 슈퍼 화요일이 돼버렸습니다. 대의원 수가 몇 명이나 걸려있나요? 대의원 수가 822명이에요. 그래서 슈퍼 화요일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축인 공화당은 8월에 이제 조금 더 늦게 열리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는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취소하지 입장을 않겠다. 나타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선까지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붙인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연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명의 쌤과 함께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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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화상으로 안 하고 네. 직접 만나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만나서 하는 걸로. 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제가 관심이 오늘 아주 뜨겁게 생기는 건 이거예요. 검언 유착 의혹. 검언 유착 의혹. 검찰과 언론의 유착 네네. 의혹이죠. 많이 아실 겁니다.
어제 MBC 보도에서부터 이제 파문이 커지고 있죠. 그저께 아니었어요? 아, 그저께였습니다. 네. 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벌어지다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뭐 내용이야 다 아시겠지만, 네. 자, 채널A의 법조 기자가 이철 대표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당할 수 있다. 어디에? 검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네네. 협박성 취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철 대표라는 사람이 이철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 VIK라고 네. 인베스트먼트 회사의 대표였고 네네.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인물이라 네.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지 않겠는가. 네, 이분은 지금 저기 큰 집에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구금이 네. 돼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지금 이제 다른 이 혐의로 무슨 혐의예요? 무슨 혐의요? 이 건으로 지금 구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라젠 관련이죠. 네, 신라젠 관련. 지금 신라젠 관련 수사가 네.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 라임 사태를 막 파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신라젠의 의혹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자들이 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내일이면 주가가 폭락하는데 미리 처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얼마까지 갔었죠? 그게 신라젠이? 이제 10만 원까지 갔어요. 10만 원까지 갔는데 갑자기 만 원으로 그냥 만 원으로 10분의 1이 된 거죠. 미공개 정보 이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내부자 거래 그런 내부자 거래. 거래. 내부 거기. 정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 거래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네네. 이른바 금융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지금 네, 구금이 예, 되어 구금이 있는 상황이다. 거예요. 그 신라젠은 이제 신약 개발에서 해외 시장 수출을 뚫는다 네. 하는 기대로 이제 10만 원까지 주가가 치솟았으나 사실은 임상 1상, 2상 가고 3상에서 중단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 신약 개발은 이제 좌초된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출혈을 해서 10분의 1토막인데 그 내부자들은 한 88억 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버린 거예요. 미리 가격이 좋을 때. 좋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개미들은 이건 배임 배신이죠. 그렇죠. 예. 아, 이런 거 들으면 화나요. 네네. 그래서 네. 어쨌든 신라젠 사태는 아주 트라우마가 큰 네네. 사건이에요. 맞아요. 투자자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 신라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신라젠의 기술 발표회 행사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이 뭔가 모종의 이 긴밀한 관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설이 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뉴스로 돌았어요. 근데 MBC 뉴스에서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왔고 일단 네. MBC에서 보도를 최첨에 내린 건 난 건 뭐냐면 채널 A 기자하고 네. 이 대표의 측근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유시민을 어떻게 좀 얘기해달라. 신라젠과 엮여 있다고. 네. 당신은 가족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나는 검찰하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 이 사람 아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봐줄 수 있다. 라는 어떤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럼 약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협박이죠. 가족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 법적으로 협박이에요. 협박. 완전 걸리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면은? 협박이라는 건 해악의 고지거든요. 네네. 가족들도 빵에 갈 수 있다. 감방에 갈 수 있다. 그럼 협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서 이때도 그 얘기 들었다면 피해자 될 수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자하고 검사하고 연관성이 있고 검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전달된다고 믿을 수 있다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철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철 대표 측근한테, 얘기를 측근한테 얘기해서 네. 결국엔 이철 대표한테 전화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철 대표는 지금 신라젠과 관련된 네. 뭐 배임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금융사기죄 네. 금융사기죄로 지금 구금 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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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저께 MBC의 첫 보도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채널A 입장도 얘기를 해줘야죠. 네네. 우린 언론이니까. 그러니까 채널A는 자, 그 부당한 이제 취재가 과정이 있었는지 네.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진상조사위에 회부해서 보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이 기자, 해당 기자를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MBC를 또 비판을 하는데 네. 뭐냐면 이제 몰래 촬영을 했다. 이 기자가 만나는 장면들을 몰래 촬영하고 몰래 녹취하고 그러니까 또 MBC도 부정하게 우리 채널A를 취재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각오하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나만 거예요? 여쭤볼게요. 네. 이게 본인이 대화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녹취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지 않은 제 3자들의 대화를 말하는 알려주지 않고 녹취하는 경우 걸리지 않나요? 도청이죠. 네. 도청인데 도청이죠. 이걸 갖고 뭐 예컨대 증거로 쓰려면 증거는 게 없는 거고요. 네네. 법적인 걸 뭐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네네. 다만 공익적 측면을 따지겠죠. 공익적 측면을 따져서 뭐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네. 그런 부분을 볼 걸로 생각이 그럼 됩니다. 그럼 MBC 취재진 측이 그러면은 몰래 찍은 건 맞아요. 몰래 찍은 건 맞는 네. 거고 이철 대표 측근한테 얘기하고 이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이철 측 대표 측근도 나중에 알고 있는 거 봤을 때는 한쪽은 좀 알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핵심은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실제로 여기서 등장한 사람들 외에 네. 그 배후에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예. 검찰이 중요한 거거든요.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이야기를 풀면서 압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정말 검찰과 이 기자 사이에는 모종의 유착이 있었는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윤석열 현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검사장으로부터 자기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철 측을 압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정말 이 검사장과 이 기자는 관계가 있었던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네. 이 특정된 검사장이 네. 미리 해명을 합니다. 이제 자신으로 그게 추정이 되니까 자, 내가 아니다. 나는 그런 녹취 통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녹취도 네네. 있을 수가 없고 나는 그 신라젠을 지금 수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 나 아니다.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관련된 이 녹취가 또 공개가 그렇죠.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그 H 검사장이 해명을 하니까 또 채널A 측에서는 기자가 한 거지 뭐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 증거들을 또 내밀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후보로 출마했던 황희석 법무부 전 인권국장이 지금 자료를 또 제출했어요. 네네. 그 자료는 이제 편지하고요. 그 이 기자가 네. 이철 대표한테 쓴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기자입니다. 네네. 당신이 뭘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왔기 때문에 이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접근했다는 반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죄송합니다. H 검사장하고 기자하고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어요. 맞아요. 그 기자 녹취록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좀 조사 좀 할 테니까 너희들도 좀 기사 써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들이 뭐 요새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네네. 안 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이거 좀 하나 주세요. 약간 흘리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거 원래 안 되죠, 관리처럼 했지 않았었나요? 관례라도 예. 그게 비밀 누설죄가 될 수가 있고요. 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공표하고 조사를 하든가. 이 녹취는 일부인데 좀 보면 참담해요. 노골적인 게 기자 스스로도 조금 찝찝한 대목이 네, 있어요. 얘기를 해요. 본인이. 기자가 브로커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뉘앙스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네. 검사장이 사실은 압박하는 형국이에요. 이거 모두에게 다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다 뭐 윈이냐? 걸리면 좋다. 걸리면 윈이냐. 그러니까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뭔가 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으면 네. 계속하고 찔러보고 아니면 그냥 접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하고 검찰하고 짜고 함정 수사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일단 한번 던져보는 느낌이 강한 검찰이 거예요. 검찰이 못하니까 언론 기자를 이용해가지고 끈앞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이 취재는 접근해서 정보를 캐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네. 표적으로 입건을 하거나 수사를 하려는 그게 지금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네, 일각에서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MBC가 너무 정파적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리고 신라젠 사건이 사실은 개미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피눈물 난 사건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라젠 사건하고는 전 다른 게 지금 신라젠 사건은 상관이 없는 이렇게 거예요? 조사해야 될 게 아니에요. 네.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거는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신라젠이라 근데 그 합수단 없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인사 개편하면서 없어진 거고 네. 지금 그거는 보수 언론에서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래 되면 다 언론하고 검찰하고 짰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프레임을 거는 것 같다. 또 다른 프레임을 거는 것이다. 예. 신라젠 사건은 그대로 수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지금 라임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고 신라젠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점점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네네. 이런 식의 화이트 칼라 범죄가 그거를 막기 너무 위해서 많잖아요. 이거를 다른 이걸 냈다, MBC가 냈다고 보기에는 너무 신라젠은 내부 임원들이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피를 철철 흘렸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아 임상 3상에서 우리 좌초됐고 실패했고 이제 주가 떨어질 거야. 우리는 지금 털자 그러니까. 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판 건 이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원들은 다 구속. 네. 지금 이제 이 저 기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 조주빈 사건하고 비유를 하면 조주빈 사건의 첫 번째는 성착취 범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이 공범이 또 이 자신의 은사를 스토킹을 하고 그리고 딸을 살해 협박까지 했어요. 이것도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보니까 유명 인사를 뭐 거들먹거린 그렇죠. 범죄가 있는데 수천만 원을 돈을 뜯어냈어요. 이것도 범죄잖아요. 근데 성착취 범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고 격가지 범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확인하고 수사하고 또 이제 이 언론에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젠 사건은 몸통이고 근데 신라젠과 관련돼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사건을 검찰이 언론을 앞세워서 이건 불법적인 이제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정황을 폈다. 그렇죠. 신라젠의 현 정부의 실세들이 연관이 돼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신라젠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파내기 위해서 기자를 끄나풀로 이용해서 아, 근데 정보를 이건 캐냈던 거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검찰이 말씀하신 끄나풀로 썼다. 이건 스파이처 브로커로 아니, 썼다. 이게 맞다면 이 녹취록이 다 맞다는 가정하에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뭐 그럼 이거는 전공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좀 언론 입장에선 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애매한 기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하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아니길 바래요. 말이 됩니까 언론 아니길,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하고 원래 그러면 그럼 하지 마세요 이런. 저는 그래서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제 조사한다고 감찰을 하니까 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법무부의 또 조사 내용도 기다려.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떼 보면 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박지훈 변호사께서 흥분하셨어요. 아니,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 흥분하셨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요새 반검찰 네. 변호사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1타 강사 MBC 뉴스와 관련된 채널 A 기자 윤리 뭐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훈의 이브닝 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이었습니다.